이해합니다. 사진 촬영은 저도 늘 고역인데요. 자, 더 느껴야 돼. 이 조명을 느낀다고 생각해. 아, 느낀다고 생각해. 아, 느끼라고요. 연기가 아닌 사진 한 컷에 자신이 가진 매력과 잠재력을 모두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본 경험이 부족한 신인 배우들에게는 더더욱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이미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을 때 카메라 빠지라고 얘기를 하죠. 네,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눈매도 괜찮고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찍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어요? 되게 좀 복잡이 뭐 좋은 것도 있는데 다시 전쟁터 나가는구나. 약간 출사표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오랫동안 품어온 소중한 꿈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채워 프로필이 완성됐습니다. 결전의 날, 전장으로 나가는 길에 동지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신사역? 신사역 7번이면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를 찾아가 직접 프로필을 전하는 일명 프로필 투어가 시작됐는데요. 낭만적인 이름과는 달리 조금은 삭막한 여정입니다. 대부분 한 90%는 다 프로필함이 있어가지고 집적으로 전달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시로 방문하는 배우들을 모두 응대할 여력이 없어 대부분의 제작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식으로 프로필을 접수받고 있는데요. 기약 없는 불안한 기다림이지만 달리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여기서 뵙네요. 그 앞에서 맨날 다 맴도세요. 아니면 이제 프롬룰루님 몰랐던 친구들도 지나가다 만나기도 하고 이제 동선 짜는 것도 거의 다 비슷하니까 이렇게 만나기도 돼요. 오디션 기회를 잡기 위해선 더 많은 곳에 더 자주 나를 알리는 방법뿐입니다. 몇 번째예요 여기가? 저희는 세 번째. 세 번째? 네. 영화 경력은 뭐 몇 년은 안 되고요. 거의 뭐 신참. 신참이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언니. 그럼 뭐야,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사실은 그 인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디션 기회를 잡거나 하잖아요. 네. 촬영 기회를 잡거나. 근데 그렇지 않은 배우들은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수밖에 없어서. 소위계에서 넣으세요, 언니. 이번엔 연락이 올까? 다음엔 꼭 되겠지. 배우로 살아가려면 기대와 실망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실제 배우들이요, 장편 상업 장편 영화 우리가 보통 보려고 하는 오디션은 거의 못 봐요. 제가 지금 8개월 정도 지냈는데 한 3번 본 것 같아요. 지원하는 거는요 한 300개씩 넣는 것 같아요. 단편 영화 다 홍보나 모든 거 다 포함해서. 네. 그럼 직접 가서 오디션 보는 건 몇 번쯤이에요? 이것까지 한 달에 5개. 아까 대기하면서 결과가 하나 오긴 했었어요. 또 떨어졌더라고요. 프로필 찍었을 때 이제 조금 연락이 왔던 편이고 요즘은 워낙 조금 자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더 치열해서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영화 한 편을 하려고 캐스팅 공고를 하게 되면은 프로필만 한 2,000장 정도 사무실에 와요. 인물조 감독이 한 4,500명 정도를 추리죠. 그러면 그 중에서 몇 분 정도의 역할을 선택하게 되시나요? 영화마다 좀 다르긴 한데 단역은 한 2, 30명 정도를 캐스팅하죠.